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여수 MBC에서 전해드립니다. 전남 동북권 5개 선거구에서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초반부터 판세가 확 기울었는데요. 선거구별로 개표 화면 보면서 당선자 확인해보겠습니다. 선거 전까지 두 후보의 공방이 아주 치열했던 여수 갑입니다. 이용주 후보가 재선을 노렸는데요. 민주당 주철현 후보 64.4%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검경 출신 후보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초반부터 판세가 확 기울었습니다. 민주당 김회재 후보 71.6%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됐습니다. 선거구 획정 논란이 뜨거웠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소병철 후보 58.6%로 당선됐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로 가봅니다. 역시 민주당 서동용 후보 64.8%의 득표율로 당선됐군요.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김승남 후보 62.8%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엔 새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당선 소감과 선거 캠프의 분위기를 담았습니다. 압승을 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과 네거티브에 현혹되지 않으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여수 발전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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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혁신을 갈망하는 여수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그 뜻을 겸손하게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정권 재창출, 여수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분구 문제 때문에 마음 상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저를 지금 이렇게 신뢰해 주시는 것은 아마 우리 순천 발전 반드시 이뤄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지역의 모든 현안들의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농업, 농촌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당선증이 교부됩니다. 각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당선인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다음 달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유효 투표 총수의 15% 이상은 전액 보전을, 10% 이상, 15% 미만은 50%의 선거비용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전남 동부지역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일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입이 개만 게 마당실문 눈물 반짝반짝 쓰레 위조로 다 해주고 소각장을 치고 신경 제 시민 어떤 분 뽑으실 거예요?
여기서 고생을 하면 어찌 되라고. 제트 가려고. 아이고. 아 이런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거 짧은 거. 오늘은 못 해요. 국회의원 대기만 되면 고만이다. 아니라 이렇게 잘 뽑아놓으면 맨날 싸움만 하고 그냥 참을 가슴 앞에 백성들 그냥 싸우고 물건 뜯고 망치갖고 그냥 두드락 빼고 진짜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하는 것만 보여요. 진짜 이렇게 현장에 와서 좀 돌아도 보시고 만나도 보시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주시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의회의원님들한테 바람이 있었다면은 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왔지만 아무런 누가 신경 쓰는 국회의원도 못 받고 시의원도 제대로 말 한마디에는 시의원도 못 받습니다. 관광객들의 주머니만 털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고 주민들하고 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같이 상생을 해나가면서 그 지역에 가면 뭐가 좀 있더라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 거의 개발 위주로 되는 게 아닌가. 무엇이 주민들이 어렵고 무엇이 간지러운지가 있는가 찾아서 발로 뛰는 정말 소외든지 찾아갈고 찾아와서 주민의 아픔을 정말 만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저는 우리 불합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 당선인들은 이분들의 목소리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활동할 국회의원 5명이 결정됐습니다.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들이 적지 않은데요. 박광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조성된 지 50년을 훌쩍 넘긴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수 지역 당선자들은 우선 악화되는 지역 환경안전의 현실을 풀어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율촌 2, 3, 4단 조성 등 여수산단 이후를 대비할 지역 산업의 미래도 새롭게 구상해야 합니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도 21대 국회에서는 꼭 풀어내야 할 숙원 사업이고 관광 여수의 비전을 재정립해 나갈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밀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순천권 대표자로서 당선자는 먼저 선거구 획정으로 상처받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존심을 치유해야 합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획정 논의에서 불법 논란을 종식하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빼앗긴 한석을 되찾아오라는 것이 시민적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고속철로 인프라를 보완하고 운행 시간을 단축해달라는 바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의과대학과 종합병원 유치 등 의료 인프라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실타래를 풀어가야 합니다. 광양 지역은 우선 광양항 제도약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정치적 뒷받침 없이 배후단지 확대와 신산업의 거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기에 처한 광양 보건대 회생 등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지자체와 밀접하게 협력해야 하고 최근 지역 내 피해자가 잇따랐던 만큼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임기 내에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노령화가 심각한 고흥.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 확대 등 노인복지 정책이 큰 주목을 받았던 만큼 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어민의 권익을 수호하는 정책 논의에도 최일선에 나서야 하고 수도권 접근성은 물론 내부 교통망도 전국적으로 가장 열악한 만큼 교통 인프라 정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21대 국회의 시작은 다음 달 30일. 이때부터는
당선의 기쁨과 영예를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정부 방침에 맞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늘고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면서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한 요양시설 전담 공무원제 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여수 지역에 도착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승객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여수시는 봄철 국내외 관광객이 늘면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유입될 수 있다고 보고 여천 시외버스 정류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정차하는 전 차량 승객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지역에는 하루 고속버스 52대, 시외버스 101대가 도착하며 평균 1,500여 명이 탑승합니다. 지난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당기 순이익이 전년보다 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당기 순이익은 전년보다 6억 8천여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준인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덥게로 느껴지겠고요. 반면 차가운 동풍이 그대로 닿는 동해안 지방은 강릉이 16도에 머무는 등 비교적 서늘하겠습니다. 또 오늘까지는 맑고 바짝 메마른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내일은 서쪽부터 차츰 먹구름이 밀려오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흠뻑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의 하늘 낮 동안 막다가 밤부터는 차츰 구름의 양이 늘어나겠고요. 수도권과 충청도 곳곳에 옅은 먼지는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10.1도, 강릉이 7.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5도, 광주 23도, 대구 21도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금세 내려가겠고요. 주말 동안에도 곳곳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